네. 잠깐 인터럽션이 걸렸네요. 재밌어요? 이해 가요? 네.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더 낮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치포는 이제 한 30분 정도 되면 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치포 부분도 이제 숙제를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애들 우치원에서 애들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늘었던 거. 아, 저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그 네. 제가 호프 드링 할 때 한 마리씩 하려면은 캔넬에다 넣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데 캔넬 문이 막으면 캔넬 가치가 떨어질까 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냥 거기서 놓고서 네. 대신 하나에만 교육을 하지 말고 네. 캔넬 교육까지 같이 하세요. 아,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하나 하나에 하면서 캔넬 문을 열어가지고 아, 얘가 튀어나가려고 할 때 문을 살짝 닫아가지고 아~ 또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교육 동시에 두 마리를 교육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네. 네. 제가 여기 사건을 세 마리만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차를 타면은 우리 교육 안 하는 애라고 치면은 불편해하고 멀미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작정 거기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냥 태우고 다니지 마시고 크레이트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크레이트를 차에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먼저 가르쳐 그러니까 무작정 적응시키는 것도 무식한 방법이에요. 계속 토할 거예요. 보리 토하진 않는데 그 크레이스를 처음에 저 딱딱한 애로 하다가 걔를 매번 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 정식을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아주 돌리고 난리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딱딱한 크레이시 왜 안정감을 주잖아요. 또 작을수록 더 안정감을 주죠. 몸이 딱 부착되면 안 흔들려요. 차가 흔들리더라도 이쪽이 구르고 저쪽도 안 한다고요. 몸이 딱 맞으니까 딱 버틸 수가 있어. 고정만 잘 시켜주면. 근데 이제 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은 애들은 막 움직여요 몸이. 뒤집어지고. 네, 고정 시켜주고. 그러니까 딱딱한 크레이시 좋아요. 오히려 작은 크레이스를 사세요. 한 사이즈. 네. 그래서 크레이스 교육 잘 되는 애들은 작아도 딱 들어가면은 딱 버티고 몸이 있어요. 안 흔들려요. 더 좋아요. 작을수록 차에 타는 크레이스는. 큰 거는 애들이 막 둘러다녀요. 도토리 굴러다니듯이. 예전에 한번 이 나쁜 옛날에 좀 달리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기 멀리 갔다 오는 뒤에 크레이스에 제가 빠삐용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큰 크레이스에 빠삐용을 넣고 집사색이라고 했는데 근데 옆에서 딱 보더니 눈빛 띠지직 저쪽 운전사고 나고 배틀하자는 신호하고 있다가 빡 날려가지고 막 호돌이 하고 나중에 딱 했었고 빡 해서 딱 헤어졌는데 뒤로 한번 딱 돌았더니 크레이스 뒤집어져 있고 애는 토했고 애가 내도 뒤집어져 있고 거기 쾌한 눈빛으로 얘를 생각을 못했대요. 저는 미안해. 아, 크레이스 적용한 차멀미도 안 하는 애인데 심하게 와인딩을 하니까 애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 존나 미안하다. 너는 생각 못했다. 그래서 작은 크레이셨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딱 이렇게 가서 버티고 다리 벌리고 팔 딱 양쪽 벽에다가 딱 버티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크레이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좁은 굴을 파고 바위 틈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네, 앞에만 방어하면 돼요. 그런 경우는 천적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쪽만 방어하면 되니까 이쪽은 방어해 안 해도 되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편한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좁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동물의 관점이 아니라. 뻐근할까 봐. 애들이 왜 이런 밑으로 막 들어가죠? 아, 그거예요. 습성이에요. 본능이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석 깔아주고 다 뻥 뚫린 곳에서 자라고 그래요. 오히려 습성과 반대되는
환경이고 그다 계속 얘네들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자다가 깨요. 야, 뚫려 있으니까 방어해야 된단 말이죠. 덮여 있으면 앞만 보고서 이렇게 자면 되는데 걔들 뒤돌아서 자는 걔들 봤어요 혹시 크리에이터에서? 없어요. 그것도 본성이란 말이에요. 굴 입구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런 거 관찰해 보세요. 세상 왜 얘네들은 뒤돌아서 안 자지? 등을 보이고. 저기 접근하는 거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물려. 엉덩이 물려. 그래도 나는 잘 버티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일수록 얘네들의 생태 습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처음에 크레잇 적응을 시킬 때 큰 크레잇에 넣어놓잖아요. 한쪽 곳에 똥오줌을 싸나요? 공간이 여유가 있을 똥오줌을 싸요.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안 싸요. 왜냐면 동물은 자기가 자는 잠자리는 더럽히지 않아요. 모들이 예외. 근데 저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퍼피밀에 세트하는 강아지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퍼피밀에서는 뜬장에서 생활했잖아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후각은 살아있어요. 어미 젖을 찾기 위해서. 눈은 누군가 귀는 막혀있어도 코 안에 들어오는 게 젖냄새하고 밑에서 올라온 똥오줌 냄새예요. 그럼 이 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홈 스위트 홈은 뭐야? 홈? 똥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학습을 해요. 그래서 퍼피밀에서 자란 애들, 펫샵에서 입양한 애들은 똥을 막 싸고 저지레를 하는 게 걔네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홈 스위트 홈 냄새예요. 머리에 그렇게 기억이 돼요. 형성돼요. 그래서 브리더들한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개들 입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펫샵이 아니라. 배변 훈련할 때 고생하실 거예요. 펫샵에서 산 애들은. 근데 브리더가 키운 애들 어미랑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키우죠. 그래서 펫샵에 절대로 강아지 키우지 않게 저 퍼뜨리세요. 쉽게는 이제 실내에서 실수는 안 하는데요? 예. 원래 했어요? 원래 저 동치에 실내 배움밖에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 이제는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크레이스 생활을 하면 그게 좋은 네네. 점이에요. 참았다가 나가면은 쓰게 돼요. 근데 그것도 생리적인 주기가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서 자다 보면은 똥오줌이 많이 오면은 밤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똥오줌을 싸잖아요. 근데 크레이스 재우면은 자기 잠자리에서는 안 싸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변 교육이 돼요. 환경 설정을 통해가지고 배변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근데 약간 그 식사는 이제 우리는 원래 여기서 한 끼만 먹으니까 식사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한 끼를 주고 가는데 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비치를 해두거든요. 그러면 얘가 약간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딱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8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물 안 먹는다고 춥지 않아요. 8시간 물 안 크레잇 안에는 비치를 안 해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산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계속 비치를 해두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나가면 여기도 지금 나가면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마당에. 그런 식으로 크레잇에 있다가 나가면 크레잇에 있다가 뭐 나가면 먹게 되게 만들면 되죠 뭐. 밤에 이제 올라갔을 때 물 많이 먹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어차피 아침에 나가는 거. 네. 나가니까 아침에 밥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돼가지고 장에 똥이 차게 돼요. 저녁 때 주는 이유는 예 자면서 소화돼서 아침에 나가면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제가 저녁 때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생리적인 조절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 줘요. 딱 3시에 줍니다. 응. 그 정도 주면은 저녁 때 나가고 퇴근하고 와서 한번 토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서 아마 그 먹은 거 아마 배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속이 편해지고 속 빠지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옥상에 저희 이제 옥상에 있어서 거기다 풀어두거든요. 저기요 보리가 되게 집돌이잖아요. 딱 하고서는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 이 생리적인 것과 개들의 이제 행동, 심리, 그 다음에 두뇌 개발에 대한 걸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좋은 일이 동물의 개들의 상태를 보면은 쟤네는 매일 먹지 않아요. 육식동물의 특징이에요. 육식동물은 매일 밥을 먹지 않아요. 사냥을 했을 때 포식을 해요. 왕창 먹고 쉬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다 소화가 되고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된 다음에 속이 비게 되면은 그때서 다시 사냥 스위치가 켜져요. 배가 불렀을 때는 옆에 사냥감이 지나가도 사냥 안 합니다. 육식동물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몸에 저장해놨다가 뺐으면 이게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는 인터벌이 되게 길어요. 며칠씩. 한 번 먹고 며칠 안 먹고 쉬다가 또 배고프면은 사냥 스위치가 탁 켜져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했던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간과 살면서 15,000년 동안에 짧은 시간 내에 물론 15,000년도 아니죠. 최근의 일이죠. 몇십 년 일이죠. 개를 하루 3끼씩 밥을 줘. 인간도 30끼 먹으면 안 돼.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배굶는 거 보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진화해 왔던 생리학적 습관과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어떻게 고양이한테 당뇨병이 생겨요? 육식동물한테 자연에서는 당뇨병이 없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요. 동물들한테. 인간하고 인간과 같이 사는 개고양이한테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나치게 가식한 거예요. 넣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계속 넣기만 하니까 자 영양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양분을 어디다가 넣어야 돼? 세포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슐린 필요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못 받아들여요. 영양소를 세포가. 그럼 혈관을 떠돌아다니고 크게 당뇨병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너무 잘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비만이에요. 빼짝 마른 개 보면 학대한다고. 내가 봤을 때 빼짝 마른 개가 더 잘 키운 건데. 자연에서 뚱뚱한 건 개는 동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냥 못해요. 그 몸집 가지고 그 찌뿡거리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사냥을 해요. 맨날 사냥에 실패해야지. 그런 개들은 도태됐어요. 에이, 인간이 계속 피딩하지 않았으면은 못 사는 개들이에요. 살이 찐 개들은 민첩성이나 지구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개들한테. 그때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문화고 살이 통통해야 건강하다고. 아니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제한급식한 적게 준 동물들이 훨씬 수명이 길어요. 질병 정도도 길고. 근데 인간들은 착각에 빠져요. 병에 걸린 사람들 맨날 보면 빼짝 말아 있어요. 그게 혼란을 일으켜요. 인간의 인지 부족을 일으켜요. 마르면 병에 걸린다고. 병에 걸려서 마른 건데. 그러다가 회복 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식욕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식욕을 끊는 것도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이에요. 모든 동물이 인간이나 개 같은 경우라고 욕 아닙니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 첫 번째로 뇌예요. 두 번째로 소화기관이에요. 병에 걸리게 되면은 동물들이 음식을 전폐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있다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먹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소요되는 그 다음에 머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뇌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치료 쪽에다가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식욕부진 호르몬을 분산해요. 그래서 밥을 하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을 때쯤 되잖아요. 그럼 입맛 호르몬이 돌아와.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먹어야 난다고 아픈 애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먹여가지고
바보 같은 잽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되게 피곤해요. 어저께 야근했죠? 올라가서 쉬어요. 위층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먹이면요, 그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은 구차나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머리를 안 써요. 그냥 쉬려고만 해요. 인간도 배 이빨 먹으면은 이빨을 많이 먹으면은 그냥 쉬고 싶어요. 자고 싶고 공부해요. 그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를까요? 예, 네, 안 와요. 근데 개들을 왕창 먹여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뇌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귀찮아요, 얘들은. 그러면 교육도 훈련이 돼요. 개 입장에서는. 사냥 스위치가 탁 켜져야지, 생존 스위치가 탁 켜지면은 살아남기, 살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덧발리 움직이고 사냥 본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이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있을까? 집중이 거기로 확 몰리는 거예요. 배 많이 먹이고 와서 어질리티 교육한다? 안 돼요. 몸도 무거운데 배 빵빵이 하고서 여러분 달리게 해보세요. 그거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내가 올 때 그냥 차라리 여기서 밥을 먹인다고 생각하세요. 간식으로 굶기고 오세요. 그런다고요.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막 하려고 의욕 욕구가 막,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동물들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멍청이요. 맨날 뚱뚱이만 먹이 과연했으니까 애들이 멍청해지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멍청한 개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멍청하게 생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살이 찌면은 근골격계 질환 분명히 와요.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관절 나중에 관절염 생기고 나이 들면서. 개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개의 건강 따위는 사실 신경도 안 써요. 인간들이 화가 나요. 그게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서 약 막 때려 넣고 조금만 아프면 뚱뚱해지면 잘생기는 병이 피부병이에요. 비만 세포가 늘어나면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뚱뚱해지면은 몸에서 만성염증이 항상 생겨요. 만성염증 생기는 게 암으로 또 전이가 돼요. 그리고 근골격 감퇴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생겨요. 개를 망쳐놓고서 뿌듯해요. 우리가 뚱뚱해가지고 건강하다고. 더 나쁘게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으면서 흐뭇해요. 그러면서 조금 아프면 약 체험 막.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 동물들이 치유력이 되게 높아요.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염증 많이 물리고 상처 나도 빠르게 회복돼요. 그 이유는 첫째, 양질의 고기를 먹어요. 신선한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또는 죽은 시체 먹어도 얘네들은 충분히 소화시켜서 식중독이 안 걸려요. 죽은 애들 먹어. 하이에나가 식중독 걸리는 거 봤어요. 독수리가 식중독 걸려서 죽는 애들 봤어요. 유산이 되게 강해요. 다 죽여요. 유산이 황산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오는 고기들, 썩은 고기들에 있는 미생물들 다 죽여버립니다. 뼈도 녹여요. 근데 사료 먹는 애들은 위산이 약해요. 소화기 질환 계속 얘기하는 거 토하고 그래요. 조금 굶으면은. 근데 생식하면은요 위산이 강해져요. 뼈도 녹여요. 위에서 위산으로. 그래서 막 토하고 소화. 우리 애는 장이 약해요. 난 들으면서 사료 열심히 먹이셨구나. 그다음에 단식 같은 거 안 하는구나. 간헐적 단식 안 시키는구나. 개들한테 계속 피딩을 해요. 하루 세 끼 중간에 간식. 소화기가 쉴 틈이 없어요. 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기진맥진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애는 소화기가 원래 약해요.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쉬게 만드는 거예요. 소화기를 음식물이 없이 한 번씩 쉬고. 쉬면은 장에서도 장 구성을 보면은요 장이 있잖아요. 곱창. 곱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섬모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위에 점액질층이 미끈미끈하게 덮고 있어요. 근데 가끔 손상이 돼요.
장 점막 세포라든지 장 융털 세포가 그럼 그 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들어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장관경계 바로 위에는 면역 세포들이 쭉 줄지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곳은 호흡기. 그 다음에 음식물을 통해서 장이에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면 일로부터 여기서 피부 밑이나 이쪽 호흡기 점막 여기 세포나 그 다음에 장에는 면역 세포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그 세 군데는. 근데 여기서 덜 소화된 음식이 이 융털 세포나 뮤코스 셀이 점액 세포가 벗겨진 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면 여기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종 단백질이었다. 큰 단백질이에요. 닭 단백질이에요. 예를 들면 닭고기를 먹었는데 그러면은 그 항체가 생성이 돼요. 닭고기에서 항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놈이 나중에 몸에서 떠돌다가 닭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주둥이가서 빨개지고 목 넘어가면서 이쪽에 세포들 면역 세포에서 그 가라움증을 유발시켜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히스타민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여기 긁어요. 주둥이 긁고 목 긁어서 피가 나고 음식 먹은 지 보통 20분 30분 내에요. 그것을 우리가 푸드 엘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은 어떤 위험성이 늘어날까요? 항상 음식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 거기 상처난 곳으로 그런 음식물이 들어가 면역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음식물이 안 흐르고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음식물이 없으면 쉬고 있어요. 쉴 때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세포 재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자가 면역 질환이나 푸드 엘러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져요. 우리 개들이 엘러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연에 있는 개들을 관찰해보면은 엘러지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인간과 사는 애들은 엘러지 반응이 생겨요. 뭐 푸드 엘러지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나는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하나는 지나친 이른 백신 접종이에요. 면역 여기에 이제 면역 흉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면역 사령부거든요. 이게 보통 12개월 개들은 12개월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완성이 돼요. 그 전에는 이 면역 흉선이 덜 발달돼 있어요. 근데 예방 접종을 뭐 6주, 4주부터 하죠. 자,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미발달돼 있는데 이종 단백질이 들어와요. 백신이. 우선은 어린아이가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군을 오인사격할 수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예. 백신이 막 들어오면서 여기서 방어를 하고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상한 단백질 항체도 만들어요. 고기 세포와 다른 세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세포, 면역 세포도 만들어내요.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듭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푸드 엘러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유식을 너무 빨리 시작해요. 그것도 단단한 고형식으로 사료 같은 거. 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 장이 완성이 덜 돼 있어요. 약해요. 근데 거기 단단한 사료가 있어. 피부가 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료는 닭고기나 뭐 소고기나 이게 아까 원리처럼 혈관 속으로 바로 큰 덩어리가 소화가 덜 된 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드 엘러지가 생겨요. 근데 자연에서는 뭐 먹죠? 사료 먹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생고기, 어미가 위에서 가지고 이동시켰다가 주둥이 핥으면은 킥하고 뱉어내서 반쯤 소화된 소화하다가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고기를 새끼들이 먹어요. 이유식을 그렇게 시작해요.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덜 된 음식이 고기가 철관 장장 관계를 통과한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폐력 질환이나 푸드 알러지를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가설입니다. 장 건강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이 안 좋을 때 여기 뭐 도단하죠. 왜 피부에 도단하게 되죠? 왜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장이 안 좋아. 그것도 면역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라도 애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닭고기에 푸드 알러지가 있어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먹어야 되잖아요. 반응 안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닭고기 사료를 먹이면은 푸드 알러지, 닭고기 알러지가 일어나는데 그냥 생닭고기를 주잖아요.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화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원에서 또 사료를 만들어요. 알러지 사료라고, 가수분해 사료라고, 아예 닭고기를 단백질 덩어리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돌돈 단위로 미량으로 쪼개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요. 아예 소화된 사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럴 거면 소화 잘 되는 음식 먹는 게 낫지. 그리고 인터벌을 길게 주면 되지. 사람도 간헐적단식하면 좋아지는데 애들도 간헐적단식하면 왜 안 되죠? 어차피 그렇게 진화된 애들인데 사냥 감각이 인터벌이 되게 긴데 자연에 맞는 개들의 생태와 생리적에 적합한 환경들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괜히 우리가 배가 굶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인간적 말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하루 정도 단식을 괜히 시키는 것도 비만하지 않은 개한테. 그렇죠. 저 매일 간헐적 단식 24시간 한 끼 먹잖아요. 슬림하고 군살이 없잖아요. 배 안 남았잖아요 이 나이에. 건강하잖아요. 또 왜 건강해지냐면은 간헐적 단식하면 노벨 생리학상 탔잖아요. 그 부분이 네. 발생하는 사람 오토파지. 얘가 에너지를 최대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매크로파지 세포가 있잖아요. 탐식세포라고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 중에 얘가 손상된 단백질 떠돌아다니는 단백질 다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세포들 다 잡아먹어요. 찌꺼기 돼요. 그걸 열량으로 쓰려고 그걸 오토파지라고 그래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타셨는데 이게 활성화되는 게 16시간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예요. 그러면 16시간 이후부터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온몸에 염증이 확 줄어들어요. 테니스 젤보 약 안 먹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면은 단식을 더 길게 가지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36시간 46시간을 해요. 그러면은 통증이 빨리 없어져요. 여기에 있는 뭐 염증 물질들 다 잡아먹으면 빨리 없애버리는 거면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개들도 마찬가지.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얘들이 바로 가서 잡아먹어버려요. 이상세포들을 청소를 해요. 몸에 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한 달에 두 번 단식을 시켜요. 48시간 단식이죠. 한 끼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아주 비만인 애들은 단식도 시키지만 진짜 양을 줄여요. 몸에 있는 지방 다 빼서 쓰게. 지방대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럼 한번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쑥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상화가 돼요. 시작해요. 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니까 뛰어놀기 시작해. 기분이 좋아요. 그걸 정동 상태라고 그래요. 정동이라고 그래요. 정동이라고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기분이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빠질까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돈 생기면 기분 좋아 그런 건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떤 날은 무겁고 뭐 전날 뭐 술 마셔서 그런 거 빼고 그런 기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그 각 신체 장기가 건강하고 잘 움직일 때는 몸이 기분이 좋아요. 뇌가 그걸 느껴요. 리포트를 해요. 모든 장기가 뇌 쪽으로. 근데 모든 장기가 건강하고 활동이 좋으면은 뇌도 편안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간이 막 지방간이 됐어. 막 지방 잔뜩 끼고 독소가 잔뜩 껴 있어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쉬라고. 그러니까 피곤한 신호를 보내요. 자라고. 그래서 술 먹고나 가 다음 날은 잠이 오고 피곤한 거예요. 간에 그 해독하느라고 얘가 지금 열나이라고 힘들어. 그 몸한테 뇌에다 신호를 주는 기분을 아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각 장기들은 리포트를 해요. 뇌 쪽으로. 그걸 정동 상태라고 정동이라고 그래요. 철학의 정동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그러면 내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몸 컨디션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장기는 한 번씩 쉬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잠 잘 자요. 그럼 병이 안 걸려요. 기분도 좋고 화도 안 나고 괜히 막 화다 짜증나고 그런 게 없어져요. 일 고되게 하시는 분들은 늘 인상이 힘들어.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질 일이 없어요. 돈 벌 때 잠깐 편해지는 건 도파민 분비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 그럼 도파민 분비예요. 몸에, 몸 상태가 좋아져서 편해지는 게,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자꾸 중독돼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근데 더 좋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 상태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걱정도 안 생겨요. 불안감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적게 먹기, 그리고 달리기. 되게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아마 병이 안 걸릴 거예요. 돈도 절약되고, 적게 먹으니까 돈 절약되죠. 병을 안 건드니까 돈 절약되죠. 네. 다이어트 자동으로 되니까 다이어트 뭐 하지 않으면 돈 절약되죠. 다이어트 뭐 클리닉 이런 데 한다는데 암에 안 걸리죠. 병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요, 병은 스스로 만들어요.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병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내가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 병이 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병을 걸리는 거지 재수 없어서 암에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암에 안 걸리고 잘 살다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병에 안 걸리고 잘 살다 죽는 사람 그거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합리화해야 되니까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선천적이라는 걸 또 갖다 붙여요. 선천적인 거는 10%도 안 돼요. 사실 다 90%는 후천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족요? 그 가족들은 맨날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규명해낼 수 없으니까 그냥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 동안 같은 음식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근데 맨날 쓰레기 음식만 먹었어. 해먹고 막 레트로 식품만 해먹고 건강하지 않은 거 막 먹고 막 튀긴 음식, 식물성 기름, 치킨, 피자 그런 거 먹어서 건강해지길 바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서 몸에다가 탄수화물, 빵. 그래서 그건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먹으면서 내 몸이 내가 건강해진다고? 말도 안 되지. 그 약 먹는다고? 약은 화학 제품 집어넣는다고 몸속에다가 또 그거 해독해야 되는데 몸에서 그것만 끊어버려. 빵, 설탕, 식물성 기름, 탄수화물. 뭐 어려워. 고기하고 야채만 먹으라는데 올리브유, MCT 오일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건데 아보카도 올리브유 그게 뭐가 어려워. 아니 배고프면 당 땡기면은 야채 먹으면 되지. 야채를 배치하면 되지.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일주일 동안 저요. 네. 근데 여기 제 얘기 많이 했어.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이제 마지막. 그 오늘 커맨. 아 저기 여자친구 장 감독님 오늘 아, 교육을 녹화해가지고 지대로 녹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테스트도 하고 장 테스트, 영상 테스트, 겸사겸사 했어. 가족단식 이런 거 할 때 뭐 노인이나 노견도 네. 다 통도 저 노인이잖아요. 에이 저 노인이에요 이제. 노인은 아니죠. 얼마 전에 동해바다 갔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과 바다. 너무 웃었네. 노인과 바다 참치지 않나. 아, 요즘 그 연구, 노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노화가 질병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회초할 수 있다고 시계를 돌려가지고. 예, 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그게 단식 결과가 좋죠. 네. 아마 회춘하실 거예요. 보통 인간은 한 10년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한 끼 굶으면은 쓰러지려고. 그건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 조절을 못 하셨던 거예요. 없으면은 더 괜찮나요? 네, 없으면 건강한,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건강할 때 하세요. 아플 때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잘 먹어요. 식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이루틴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다 그냥 데이루틴대로 움직이고 소식하고 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왜 빨리 뭐가 걸까요? 콜티솔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사람이 받으면 돈도 마찬가지고요. 콜티졸이 쭉 분비가. 그러니까 콜티졸이 하는 예컨은 심박동수를 빨리 호흡을 빠르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근육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빨리 도망가거나 싸울 때 내가 좀 빠르게 한 대라도 더 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되는 독들은 이 콜티졸 분비가 되게 빨라요. 전번에 두식이를 제가 스타필드에 데려갔을 때 처음 데려갔을 때 개 어땠죠? 심지어 국화가 막 달달달달달 떨었잖아요. 그게 콜티솔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얘는 두려우니까 호르몬을 쫙 분비한 거예요. 과호흡에다가 심장박동, 빈맥 그 다음에 근육에 막 영양소를 막 터보 영양제를 공급하면서 근육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긴장한 거예요. 그게 긴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존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적이 나타나면 빠르게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계속 살아남았으니까 예. 뭔가 탁 하면 콜티솔 스트레스 탁 빡 해서 생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근데 단점은 콜티솔이 분비가 확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면역저하가 그래서 콜티솔이 사실은 항생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 몸에서 발생하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 그것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스테로이드 약이에요. 피부과에서 쓰는 약들이에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를 하면 면역 억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면역 억제제로도 쓰거든요. 의학적으로 이 콜티솔이 자꾸 몸에서 발생해요. 그럼 내 몸의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돼요. 활성화가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예, 면역력이 떨어져 암세포도 생기고 예, 몸에 염증이 생긴데도 빨리 치유가 안 되고 오래가고 그다음에 또 늙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모든 건강의 주범이라고 하는 게 바로 면역 저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질병들을 다 만들어. 또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비웃는다. 너 늙었어 하고서. 이게 비웃는 걸로. 그러니까 개들도 똑같은.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방출을 물론 선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차차 자신감이 붙으면은 깜짝깜짝 안 놀래요. 웬만한 것에 긴장 안 해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만약에 선천적인 거라면 인간도 이 선천적인 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후천적으로 결정돼요. 분노는 왜 생겨요?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정 호르몬의 작용이라고요. 근데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왜 오해 도박에 탐닉하게 되죠? 도파민 중독된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체적 반응을 하면서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분노조절장애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도파민에 탐닉하고 그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계속 자극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예, 콜티솔 분비 확 되고 도파민 분비 확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걔를 가둬놨다고 하루 종일 딱 꺼내가지고 한 3분만 원반시켜보세요. 3분만 터그시키고 바로 집어넣어보세요. 그 얘는 그때 나중에는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걸 딱 꺼내는 순간 크레이트에서 콜티솔이 쫙 올라가요. 그 미친 개처럼 보여. 막 벌벌 날아다니고 막 환장을 하고 보면은 멋있지. 인간 와 훈련 잘 받았다 그렇게. 그건 훈련을 받은 예 미치도록 훈련 받은 거예요. 자폐 견을 만드는 훈련 방법이에요. 날아다녀요. 그 순간에. 그리고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탐닉하게 돼요. 몸은 그래서 제가 높이 뛰는 거예요. 보리가. 그래서 자꾸 이걸 높이려는 내가 그래서 안 시켜요. 원반을. 원반 시키다가 차분하게 시켜요. 근데 그거 아 잘한다고 계속 시키잖아요. 계속 올라가. 도파민은 계속 올라가서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반하는 애들이 오래 선수 생활을 못합니다. 전성기가 되게 짧아요. 관절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 다 파괴되고 애들이 통제되는 애들이 편해가고. 근데 원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사들은 그래서 원반 훈련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뭐 유명한 훈련사는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보도클리한테 원반 훈련 시키지 마세요. 애들이 흥분되기가 되고 하이프독으로 변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밑에 있던 훈련사가 여기 왔어요. 보도클리 데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블로그 보고 왔대요. 거기 그만두겠다. 왜 그만두고 자기는 보도클리 원반하고 싶은데 그 훈련사가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래서 나오고 싶다고. 어, 아니 흥분 안 하게 원반을 하는 법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우리 애들 레오나네 원반 부분 미쳐가지고 하지만 딱 끝나고 가자 그러면 아예 흥분 안 하고 짖지도 않고 차분하게 나와요. 그게 마치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 자동차의 모드 체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할 때만 스포츠 모드로 애가 들어가지고 신나게 뛰고 그만하자 그러면 아 예 가정교육 모드로 다시 바꾸는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수개 다 해도 돼요. 가능해요. 근데 어느 한쪽만 치중해가지고 이쪽만 보는 사람 이거 시키면 안 돼요. 걔 미쳐져. 이거 하는 사람은 뭐 이게 나는 이게 참 원반 전문인데 원반 훈련 해달라고 견주가 데려왔는데 돈 주고 난 그것만 시키면 되지. 내가 뭐 미치건 상관없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듯이. 이게 다 교육의 힘이에요. 이게 환경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의 문제지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도컬리를 뭐 3시간씩 운동시켜야 돼. 우리 애들 3시간씩 운동 안 시켜. 안 그래도 애들 미쳐요. 안 시켜요. 화당에서 뭐 하루에 두세 번 나와가지고 좀 놀다가 그늘 밑에도 자다가 운동장에 대해서 가끔 원반 한번 하고 그냥 나오고
이게 전부예요. 미친 게 있는가? 운동 안 시켜도 미쳤나요, 애들이? 빨리 하려고 차분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 이론이 틀린 거죠, 그 가설이. 보도콜이 뭐 7시간씩 밖에서 뛰어다니. 왜요? 뭐 얘는 스포츠 선수 멍청한 자폐견 만들 일이 있어요? 운동만 하는? 공부도 하는 애 만들면은 차분해진다고요. 왜 머리는 안 쓰게 하고 근육만 붙여가지고 점점 체력만 좋게 만들어놔요. 수업 안 들어가고 선생님 저 오늘 수업 학교 우리 옛날에 운동선수들 수업 안 듣고 맨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왜 운동만 시키죠? 수업 안 들어가게 하고 수업 안 시키고 공부는 안 시키고 똑똑하대며 세계 1위에 IQ를 가지고 있는 개래며 왜 운동만 시켜? 조련만 시키고. 어폐가 모순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머리 개발하는 교육 개를 교육시키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조련이나 훈련은 생각 잘 하고 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퍼프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은 두뇌 개발이거든요. 머리 쓰게 하고 5분만 시켜보세요. 헥헥거려요. 보도콜리가 턱 빼고 뇌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뇌가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헥헥돼요. 그리고 퍼즐로 자요. 조용히 문제 행동을 안 해. 머리 쓰니까 피곤해가지고 그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개들은 자 계속 차분해질 수밖에 없나. 차분해지는 지금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행동 억제 훈련을 해요. 하이퍼 독한테 안 돼. 기다려. 따라. 뭐 하자는 거예요. 심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런 차분해질 수 있는. 아니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예, 수학 공부하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죠. 도서관을 만들어줘야죠. 집에서 부모들이 텔레비전 거실에서 없애고 맨날 책 읽으셔야죠. 맨날 거기서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서 게임하면서 애들 보고 넌 책 읽어.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애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잔소리 해봤자 안 돼요. 앉아 기다려 없대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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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변하고 따라와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 잘 키우는 사람이 아이들 잘 키워요. 내가 옛날에 이걸 미리 공부했으면 우리 애 잘 키웠을 거야. 실패했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세요. 전체적인 오늘 그 맥락 개인 인간의 도덕과 생각 뭐 관계 문화는 이걸 그대로 개 쪽에 적응하지 말라는 개 쪽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훈련사나 뭐 조력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쪽을 공부한 사람들을 꼭 만나셔야 돼요. 훈련이나 조련을 공부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개의 생태학이나 생리학, 습성 이런 것들을 행동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은학의 최초에 우리 은학의 네, 구조적 행동주의 이런 관점들 다양한 관점 구조적이라는 것은 개를 뭐 행동학 그 하나 훈련학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리적 습성 생태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행동심리학 이런 것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의학적인 얘기예요 훈련 쪽의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그래요. 최치청 교수님이 통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통섭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학문들을 다 갖다가 어느 한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통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사회라는 현상을 생물학으로 진화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섭 학문들이에요. 구조적 행동주의라는 것은
생물을 행동주의, 행동주의의 핵심은 환경의 중요성, 환경을 사고양을 하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이론이 행동주의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이라는 말은 이것도 통섭의 개념이에요. 생리학, 생물학, 의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심리학 이런 것들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를 분석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구조적 행동주의라고 학문의 명칭을 붙인 거예요. 사회생물학처럼. 사회학이면 사회학이고 생물학이면 생물학이지 왜 사회생물학이지 합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개를 연구하고 구조적 행동주의도 합친 거예요. 이렇게 개를 다양한 것으로 보려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것들만 그리고 우리 은하의 최초예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만나보질 않아가지고 너희도 이런 학문이 구조적 행동주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있다 그러면 꿇어야지. 언제 시작되니 너희는? 개가 없지 않을까요? 개가 없어요.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새로운 생태학이나 생물학 새로운 관점일 수 있어요. 또 사회생물학처럼 행동주의에서 새로운 학문일 수 있어요. 행동주의는 스티나 박사가 만들어 창시한 거잖아요. 생물은 환경과 사고를 작용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의식, 사고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게 행동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아주 좋은 박스 안에다가 놓고 최선의 환경을 교육 환경도 제공해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비판을 받아요. 너무 멀리 갔어 하고서. 근데 그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동물을 가지고 환경 설정을 해서 동물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얘가 계속 수시 없이 때로 눌러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랜덤하게 먹이가 떨어지게 또 설정을 해고 얘가 어떻게 행동심리가 변하는지 봐. 더 때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제 게임 이론으로 발전을 해서 인간이 왜 게임에 지는 거 확률적으로 하면서 게임에 몰입하는지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이에요. 간헐적 보상이 더 미치게 만든다. 집착하게 만든다. 그래서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안 줘도 돼요. 어쩔 때는 보상을 패팅으로 바꿔도 돼. 아, 잘했어. 어쩔 때는 랜덤하게 주면 얘는 다다다다다다 그거에 막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행동을 되게 게임으로 갬블러 띄우기 도박이로 그리고 또 계획을 가지고서 무기력 학습 또 테스트하고 그 후에 양쪽에 전기 흘려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전기 흘려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양쪽에 전기를 빌려가지고 넘어갔더니 가서 충격을 받아 또 추격을. 그 다음에는 얘가 아무 행동도 안 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매 맞는 아내가 그런 상태를 가스라이팅을 하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주고 피해 나갈 수 없게 만들면 체념해요. 인간도 근데 동물도 그래요. 뭐 그것이 행동주의예요. 그쪽에서 시작 심리학에서 한 분파가 시작된 게 그게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생물의 행동 심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보다는 환경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너찌를 어떻게 할까 이 애한테 너찌 책을 읽어보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찌가 행동주의의 최신 심리학 이론이에요. 이렇게 쭉 면면이 흘러가면서 얘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하는 게 넛지에서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넛지 다 읽어보셨죠? 책 내가 읽어보라는 책. 예. 오늘도 넛지 하나 한 게 그 천 캔네 아이가 자꾸 안 들어가려 해서 그 차 바로 입구에다가 네. 구멍만 이렇게 크레이트랑 비슷해 구멍만 네. 네. 환경 설정을 한 거죠. 아무리 막 올리고 바로 해도 안 들어가길래 그렇게 하니까 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때 강하게
잭팟을 터트려주면 편도체에서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좋은 기억, 경험에 대해 좋은 기억이 해서 해나 쪽으로 장기 기억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몇 번 하면은 단기 기억으로 머물렀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장기 기억 쪽으로 올라가면서 왠지 모르게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 느낌적 느낌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친 거예요. 넛지를 잘 했는데 넛지에 따른 보상을 지금 놓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지. 응. 아마추어. 네, 프로는 딱 듣는 순간 아 그것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다음부터 이제 재지 않고 무조건 뛰어 들어갈 텐데. 앞뒤 안 가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학습이 돼. 형성 좋은 게 형성되면 천이던 딱딱하건 신경 안 쓸 텐데. 아직까지 그걸 금꼭할 만한 설계를 못 하신 거죠. 잔대가리만 굴릴 거죠. 그러게. 이게 배꼬로 12시간인지 밥 먹은지 12시간이 어제 16시간이 지금 넘어가니까 지금 꼬르륵 되면서 이게 꼬르륵 소리 되게 좋은 거예요. 속이 다 비었다는 거거든요. 상이 쉬었고 충분히. 그래서 어제 상이 지금 싹 비었으니까 이 소리가 나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예, 배도 들어가고 속도 편하고 밥만 진짜 좋아지고 한 끼 먹으면 10개를 먹어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건 인슐린. 예,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10개를 먹어도 계속 제가 당뇨 전 단계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먹어도 먹어도 허기 가지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허기 가져요. 그 소위 말하는 허하다는 느낌 있죠. 사람들이 당뇨 초기예요. 그게 그때 간헐적 단식을 하고 딱 끊고서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달 계속 하라고 그러죠.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의 그 의지력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가 하찮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는 의지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의지가 의지력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게 루틴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괜히 먹으면은 죄의식 느끼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아 꼭 재짓는 것 같아 해가지고